국민의당 전북 자기위원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당 전북 자기위원장 정준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서정호 부위원장님, 또 권혁신 부위원장님, 소철훈 서울시장인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독립연대에서 오신 최영수, 윤태빈, 그리고 조관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의당 창당 정신의 시절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한 마음들의 뜻을 받들어 통합개혁신당도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 애국강식의 시장 필수에 질식당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실험,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눈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끈을 뿌리 깊은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격차의 한숨, 엄필층 복지사회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제천과 밀양 화재 대참사에 드러나듯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안전사고, 북한 핵 문제 관련된 한반도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시작되고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열매 맺은 국민의당에 맡겨진 독특하고도 고유한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해방 후 70년이나 넘게 독특정과 독식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갈갈이 찢겨진 분열 사회에 지치고 아파하면서 사회 통합으로 통합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민심의 간절한 갈망인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갈망에 부응하고자 국민의당은 지역주의와 이념 대립의 국민 분열 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한 파악을 시작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다른 정당과 통합합니다. 같이 통합개혁신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민생정치를 추구하려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진정으로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민족 통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으로 구체적으로 가셔야 된 이런 안철수 현상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국민의당의 그 어떤 몸짓도 시대와 역사의 부르심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구성원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르고자 하는 통합을 방해하는 행위가 통합 반대파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합 반대파는 국민의당의 주인인 다수의 당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치르는 통합 전당대회를 향해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으로 당 안에서 또 다른 당을 만드는 정치적 폐준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당비 대납 의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 조배숙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서는 대표당원 46명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이 농협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일말의 양심을 지녔다면 이제라도 지체 없이 당적을 정리하고 탈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는 2월 4일 통합열차는 그 역사적인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당원을 대표하는 대표당원 여러분은 모두 그 역사의 현장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책임지는 리더십 차원에서 통합이 마무리되고 통합개혁신당이 안착할 때까지 당을 이끄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백의 정부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통합개혁신당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과 개혁 작업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통합개혁신당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면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재신임한 당원들의 뜻을 큰 마음으로 받들어 이제 갓 태어난 통합개혁신당의 대표로 통합과 개혁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지지하는 우리들은 뜻을 모아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당 전국 장애인위원회는 통합개혁신당이 탄생될 때까지 선도적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6.13 지방선거가 통합개혁신당이 양당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주도할 기회임을 자각하고 장애인 후보 발굴 등 선거 준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은 가진 불법과 꼼수를 다해 펼치는 통합을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안철수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한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대표로 통합개혁을 신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한다. 2018년 1월 31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지지하는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1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